우선 이게 틀렸다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시그마에 K가 1부터 N까지 FM분의 K, N분의 1. 자, 얘는 0에서 1까지 FX, DX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FX가 0에서 1까지를 n등분 했는데, 얘는 k번째, n분의 1에 대한 k번째의 함수값이니까, 요 직사각형에서, 세 번째, 요 직사각형에 얘는 높이 역할을 해주고, 얘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얘는 가로의 역할을 해서, 직사각형에서 얘는 가로, 얘는 세로,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더하세요, 잘게 쪼개세요 해가지고 적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식인데, 리미트 시그마의 f의 n분의 k, n분의 1. 근데 k가 만약에 1에서부터 2n까지, 얘 보니까 조각이 2n개죠. 위에다 같이 그려봅시다. 조각이 2n개예요. 자, 0에서 1까지 여기를 조각을 2n개를 내버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한 칸의 간격이 1을 2n등분한 2n분의 1이죠. 2n분의 1. 얘는 2n분의 1이라는 간격을 가지고 높이 결정은 어떻게 할 건데, 2n분의 1이 k번 간, f의 2n분의 1이 k번 간 x좌표를 대입한 함수값이 직사각형에서 높이 역할을 해줄 거고, 그러면 k는 어디에서 어디로? 시작되는 거는 1부터인데, 시작도 안 하면 0 대입하면 0이고요. 출발 안 하면 0이고, 출발하면 어디까지 가겠다? 2n까지 가겠다. 여기에다가 2n을 대입하면 1이 되는. 아, 그래서 0에서 1까지 2n 조각을 내면, 여기 괄호 x 자리에 들어갈 게 뭐냐면 2n분의 k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간격은 2n분의 1이죠. 그럼 이 식을 거기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리미트 1에서부터 2n인데, 얘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필요한 거는 2n분의 k가 필요하죠, x좌표. 공짜로 2를 해줬으니까 여기 2를 적어주면 될것 같고, 얘가 x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가로의 길이도, 얘는 세로죠, 직사각형에서 가로도 2n분의 1이 필요했습니다. 얘는 가로, 얘는 세로. 공짜로 2 해줬으니까 요 앞에 2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맞습니다. 2를 2n등분 했네요. 0에서 1까지 f의 2x를 dx로 적분해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습되었고, 그러면 수열로 가봅시다. 리미트 시그마에, 자, 얘는 k가 1이 아니라 k가 n 더하기 1부터 3n까지랍니다. 연습한 거에서 좀더 뻗어나갔죠. 이 수분에는 됩니다. k-5n, k+3n, n. 부분분수 분리하면 얘 여기에서 오고 빼면 8n분의 1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 n이 있으니까 뭐 굳이 적어보자면, n 밖으로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요. 8n분의 1이 부분분수 분리하면서 생기고, 원래 n이 하나 있고, 여기 있는 거 있고, 그 다음 얘를 분리하면 k-5n, k+3n. 자, 여기까지는 분리됐죠. 시그마가 없네요. 시그마 여기 적읍시다. 시그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k+1에서 3n까지니까 시그마식 계산하는 게 1부터밖에 모르죠. 그래서 얘를 좀 분리하겠습니다. 리미트는 극한은 나중에 보내고 수열 위주로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자, 지금 1에서 3n까지라고 적으면 한번더 적으면 되죠. n 약분하고 8분의 1에 k-5n 그 다음에 빼기 1에서 n까지 똑같은 식 8분의 1에 얘는 좀 어떻게 할 만한데 이거 3n이죠. 어떡하지? 방금 우리 여기서 2n 연습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 3n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자분모를 3n으로 나누어 봅시다. 얘를 3n으로 나누면 분모를 3n으로 나누면 3n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5 1. 분자 나누는 거는 괄호 뒤에 적을게요. 102. 얘도 3n으로 나누면 3n분의 k 더하기 1. 여기 1. 그 다음에 분자를 3n으로 나눈 3n분의 1은 저기 밖에 적어주면, 그 다음 빼기. 요거 이제 적어야 되죠. 시그마의 1에서 n까지 8분의 1에 식은, 이제 얘는 n개이기 때문에 n으로 나눌 겁니다.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게 되면 n분의 k 마이너스 5. 여기 n으로 나누는 거는 괄호 뒤에 적을 겁니다. 빼기 n분의 k 더하기 3 n분의 1. 자, 그러면 옆에서 연습된 것처럼 요거는 2를 3n 조각 낸 거네요. 얘한 칸의 가로의 길이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3n분의 k, 얘가 x좌표 역할을 해주겠죠. k가 1부터 3n까지 갈 거니까. 시작도 안 하면 k가 0이면 0 되고요. 3n 들어가면 얘가 1로 가니까 x의 움직임은 0에서 1인 건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x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자, 이제 여기 리미트 안 적었던 거 있다 치고요. 리미트 있다 치고, 그럼 얘가 dx, 가로의 간격이니까, 그 다음 얘가 x, 가로, 일정한 세로의 높이 역할을 얘 전체가 해줄 거니까.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8분의 1에 x-3분의 5의 1 x 더하기 1의 1 얘가 dx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빼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8분의 1의 x-5의 1 dx 이렇게 적분으로 정리가 됩니다. 얘는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죠. 바로 적분해 버리면 8분의 1에 ln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분의 5 절대값 x 플러스 1 빼기 마찬가지로 8분의 1에 절대값 x 마이너스 5 절대값 x 플러스의 3 0에서 1. 자, 얘는 대입하면 이제 산수 과정이니까 계산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5 절대값 하면 3분의 5 2 곱하면 6분의 5 나누기 3분의 5. 자, ln의 5분의 1 빼기 여기다가 계산을 해보면 8분의 1에
2번.